네, 또 족구가 이제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충남과 서천의 역할은 상당히 또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범 경기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서천에서 이런 리그전을 하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생거진천런입니다. 2021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창단하자마자 족구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대회 초대 대회 우승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족구 코리아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나서는 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수비 선수들에게 몇몇 수비 선수들이 물어봤는데 누가 가장 어렵냐 했을 때 단연 박서우 선수를 꼽더라고요. 예, 박서우 선수도 상당히 체격 조건도 좋고 워낙 또 뛰어난 스피드와 파워, 공격 방향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박서우 선수가 상체와 그리고 디딤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회전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생거진천런은 박서우, 김성길, 박노현, 이승민 선수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장 선수가 박노현 선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서우 선수와는 형제의 관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의지가 된다고 박서우 선수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영복 감독이 이끄는 생거진천런 가장 강력한 공격수 박서우를 보유한 팀으로서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나 우승이 또 목표인 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코리아 리그 우승을 하고 나서 전용복 감독은 자신들의 선수들에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뒤에 남아있는 전국체전과 이 서천 챔피언스 리그에 꼭 컵을 다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울산 하나 팀입니다. 일반부에서 뛰던 팀인데 체전부 출전은 올해부터 예, 출전을 하고 있고 전국체전에서 8강 진출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발등과 발코를 주로 사용하고요. 또 더불어서 넘어차기까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또 올해 네, 울산 하나로 합류를 하면서 과연 팀에 얼만큼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와 이재찬 선수의 세터의 두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이 두 호흡에 따라서 이 경기도 어떻게 박빙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울산 하나는 이재현 공격수, 이재찬 세터, 정현우 우수비고요. 홍영일 선수가 좌수비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생거진천런과 울산 하나의 남자 체전부 예선 1조 경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욱 가볍게 첫 번째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박서욱 선수의 빠른 동작처럼 보이는 저 동작들을 통해서 앞라인 세터를 굉장히 괴롭히는 공격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세터가 싫어하는 공격수가 박서우 선수입니다. 아, 상대 수비도 수비지만 어쨌든 세터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되는 수비수로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현의 서브. 이재현, 이재찬이 3단 연결. 김성길이 띄웠고 박서우 다시 한번 득점. 초반부터 박서우의 공격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예. 방금도 강타가 아니었고 같은 코스가 아니었고 네트 앞라인과 그냥 코트 엔드라인을 통해서 가져가거든요. 유연한 박서우의 몸놀림에서 나오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거리를 알 수 없는 공격들을 통해서 점수를 가져가네요. 사실 두 팀의 전력차가 좀 객관적인 기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박서우 선수 입장에서도 좀 마음 편하게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연타 연결. 자, 들어갔습니다. 울산 한해 첫 번째 득점, 이재현의 득점. 그렇습니다. 이승민 선수가 받았지만 김성길 선수의 바디 터치로 인해서 실점을 하게 됐네요. 이재현 선수도 특히나 힘 있는 공격이 주 무기인데 지금은 또 연타로 상대 빈틈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경일의 서브. 김성길, 박서우. 자, 수비가 됐습니다. 울산 하나. 이재현 연타. 다시 한번 박서우가 기다렸다가 이재현 두 번 만에 넘겼고 바로 이재현의 기회입니다. 페인트 이후에 박노현, 박서우.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길, 박서호의 넘어차기. 자, 공 살아있는데요.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받아내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 팀 간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 박서호 선수는 특기인 들어차기 공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내거든요. 이 선수의 이 들어차기 공격이 얼마만큼 더 점수를 가져오는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자, 수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서호 세팅이 조금 바로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이재현, 이번엔 센터 쪽 박노현이 뛰었고 박서호, 이재현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김성길과 박서호의 호흡. 박서호, 이번엔 이재현 3단으로 넘겼습니다. 이재찬, 이재현 왼쪽 정확한 공격.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저런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현 선수하고 할 때에도 역시 진천런의 수비진들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랠리가 길게 이어졌고 결국 랠리를 끝내는 건 이재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공격 성공 이후에 서브를 넣으면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 1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타점과 본인의 수신 궤적을 아직은 좀 원활하게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수 박서후 강한 서브. 홍영일, 이재찬, 이재현 공격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았어요. 이재찬 선수와 이재현 선수의 그 호흡이 맞지 않아서 거기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는 박서호입니다. 역시 좌수비 쪽으로 줬고요. 아하, 3단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점수가 많이 벌어지면 1세트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예. 더군다나 진천런을 상대로 해서 박서호 선수에게 여유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도 긴장하게끔 만들어서 범실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대2의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공이 드라이브잖아. 말려오는 거는 공이 통통 튀어. 끝까지 보고 낮은 데서 해야지. 지금 자꾸 공 높은 데서 터치할 거잖아. 자, 우리 범실 줄이고. 범실 줄이고 우리 거 해. 점수 지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 플레이 해. 우리 플레이. 그걸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 처음에 그리고 쟤라 몇 개를 쳐야 돼. 지금 좋은 공 줄라 하지 말고 칠 수 있는 공 주라고. 근처에다 계속.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네. 1대1 보자. 화이팅해. 이 게임 여기서 하는 저 시스템을 잘 바운드나 이런 걸 잘 여기서 오늘 캐치를 해놔야 내일도 게임 해야 되잖아. 이거 저거를 따라서 자꾸 늘 감을 익히라고. 감을. 그래서 자꾸 급하게 하지 마. 공 지금 안 빨라. 공이 바람도 없는 데다가 바운드도 줬기 때문에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드라이브성은 절대 그러면 맞고 안 깔려. 잘 안 깔려. 그냥 통통 튄다고. 낮아도. 내 발 밑에서 최대한 집어넣고. 알지? 네. 자, 화이팅 크게 하고 준비. 자, 둘, 셋. 네, 울산 하나의 작전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박주영 감독이잖아요. 지금 사실 뭐 승부 자체도 승부 자체인데 일단 적응력을 키우고 우리 거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작전 유치를 했네요. 네, 사실 최전구에 나선 지 얼마 안 된 울산 하나이기 때문에 뭐 공인구에 적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트 적응도 해야 되고요. 예. 보통의 경기는 우리가 인조단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또 마루바다에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박서호의 득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의 들어차기 동작에서 찍어버렸네요. 네.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이 공도 최전부와 일반부에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공의 바운드 때문에 공의 차이를 뒀습니다. 네. 박서호의 강한 서브. 자, 지금도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서호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강하게 서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선수, 수비 선수들의 볼 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팅이 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점수 8대 2. 강한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저 서브를 실제로 수비수들이 보면 공이 흔들려서 오거든요. 예. 그 박서호 선수가 저렇게 강한 서브가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긴장감 있게 아까 박종현 감독이 얘기했던 대로 자기 거, 울산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좌수비 안정감 있는 수비. 박서호 강하게 찍어찼습니다. 그렇죠. 저런 시원시원한 동작들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위해서 각을 높이 빼고 강하게 때리면서 수비수들이 대응을 못하게 하는 이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서호 선수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모두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펼쳐졌던 코리아 리그에서도 박서호 선수의 세트당 득점과 공격 성공률은 전체 1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길, 박서호에게 받아냈습니다. 이재현 길게 넣었습니다. 김성길, 박서호 상대를 속여보는 동작이었는데 네트에 걸립니다. 사실 박서호 선수가 지난번 연습 때 한번 가서 물어봤거든요. 예. 어떤 공격들을 주로 할 거냐 했더니 공격수 쪽으로 하는 공격을 주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괴롭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방금도 그렇게 해서 페인트를 놔서 딱히 떨어뜨리게 해서 안나이를 괴롭히는 공격들을 했는데 이번엔 범실에 나왔네요. 사실 박서호 선수가 좀 좋아하는 각도가 비각이라고 하죠. 상대 공격수 쪽 방향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서호 이번에 왼쪽 이재찬 선수를 공략했습니다. 박서호 선수가 발등과 안쪽과 발코를 잘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 수비수들이 위치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코스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울산 하나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좌수배 있던 홍영일 선수가 나가고요. 정종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점수차가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향 잘 바꾸는 이재현. 박서우가 반응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 미스로 상대편 엔드라인을 벗어났네요. 이재현 선수도 강한 공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본인들의 플레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재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빙글 돌면서 상대 수비를 속여봤습니다. 김성길, 박서호 센터 쪽. 이재현이 받았고 이재찬 3단으로 넘겼습니다. 김성길, 박서호 다시 한번 센터. 이재현도 연타로 넘겼습니다. 박서호 방향을 꺾었습니다. 정종윤 3단 연결. 김성길, 박서호 넘어차기 정확합니다. 박서호 선수의 저런 들어차기 동작에서 힘 조절을 너무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하게 때리커트 하면서 가운데다 놨어요. 발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바라만 보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5로 생거진천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종윤의 안정적인 수비. 이재현 머리로 높게 띄웠고 박서호. 자,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울산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격으로는 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서호 왼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아웃으로 나왔네요. 박서호 선수의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공격들이 만약에 이제 코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세터는 이제 또 위치 잡기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결안하게 되는데 울산 하나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자, 높게 넘겼습니다. 울산 하나의 찬스 볼. 이재찬과 이재현 이제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생거진천런이 좀 받아냈는데 마지막 3단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재현 선수의 저런 강한 공격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상대편, 그러니까 진천런의 수비수들을 편하게 두면 안 돼요. 예. 사실 울산 하나는 수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3단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의 서브, 서브 에이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앞서가는 팀 입장에서 약간의 좀 풀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좀 진천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1-8로 점수 차가 많이 좁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정부 팀들은 다들 수준기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죠. 김성길과 박서후가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렵게 넘겼는데 네트를 이재찬 선수의 발이 건너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할 때 오버가 됐네요. 사실 공격이 지금 매끄럽지 않은 건 그만큼 박서우 선수의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공격수가 강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죠, 공격수도. 박서우의 서브. 이재찬의 기회. 수비 좋습니다. 김성길과 박서후. 자, 왼쪽으로 꺾었는데 박서후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하나의 수비수가 잘 돌았거든요, 먼저. 예. 그러나 그것을 비춰받지 못했네요. 자, 미리 예측하고 갔었습니다. 예, 본인 진영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준비하고 있는 박서후. 이재찬 올려줬고 이재현. 이번에 김성길과 박서우의 차례. 박서우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세터의 위치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것도 너무 잘 활용하기 때문에 세터들이 싫어하는 공격수가 박서우 선수입니다. 참 붙으면 강하게 차고 떨어지면 또 가볍게 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선수가 박서우 선수입니다. 정종윤, 이재찬, 이재현. 자,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착실하게 한 점 한 점 가다 보면 예. 방금처럼 런이 방심하거나 범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박서호 선수나 진천런에서도 또 촉박한 마음이 들어서 범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울산 하나의 박주영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플레이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서브 범실로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15-9. 생거진천런이 1세트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사실 울산 하나도 이재현이라는 좀 걸출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리시브와 세팅이 조금만 좀 잘 된다면 충분히 득점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동작들을 이용해서 강한 파워를 내는 공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1세트에서는 많이 안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생거진천런은 수비가 정말 단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트 박서우 선수의 공격 장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공격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가장 넓은 회전각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좌우에 거의 160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상체와 허리, 디딤발 이 모든 걸 다 사용하는 선수가 박서우 선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수비는 뒤로 빠지고 앞라인도 수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그러면 뒤로 빠지면 앞에다 놓고 이런 것들이 패턴이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박서우 선수입니다. 1세트 경기 초반부터 박서우 선수는 표정이나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 보였고요. 경기력으로도 증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거진천런과 울산 하나의 1세트 생거진천런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2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 하나는 좌수비 정종윤 선수가 그대로 이제 2세트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정종윤 선수가 더 박서우 선수의 길을 더 잘 보지 않냐 그런 예.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세트는 생거진천런의 강노현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한 서브. 이재현
아, 발날로 정말 센스 있는 공격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본인의 발의 부분을 잘 활용했습니다. 예. 이승민 선수가 저걸 못 받는 이유는 원체 이재현 선수의 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조정해서 이재현 선수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강노현, 김성길이 띄웠고 박서호 오른쪽 공략 정확합니다. 이 공격이 박서호 선수의 득점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바로 오른쪽 대각선 저 방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보통의 공격들이 어렵거든요. 저렇게 각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박서호 선수는 자기가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머무면 저런 공격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승민, 이재현의 공격. 박서호가 막았습니다만 천장 구조물 맞고 떨어집니다. 이재현의 득점. 족구 규칙에는 장애물을 맞으면 실점을 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천장이 구조물을 맞았기 때문에 점수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만큼 박서호 선수가 수비하기 어려운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 수비. 자, 김성길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재현, 이재찬, 이재현으로 이어집니다. 이승민 받았고요. 김성길, 네, 박서호 선수가 기다렸다가 때렸습니다. 정종윤, 이재현의 공격. 박서호 선수가 왼발로 바로 넘겼습니다.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을 쓰다 보니까 예. 볼터치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울산 하나가 3-1로 점수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가볍게 이겼기 때문에 런에서는 약간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박서호 상대 수비가 발을 뻗어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나면서 박서호 선수의 득점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서호 선수 컨디션이 좋아요. 이런 반날 역동적으로 커트라는 것들은 범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아주 정교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박서호 강한 서브. 이재찬이 뛰었고 이재현 페인트를 활용했습니다. 박서호, 김성길, 박서호 넘어차기 받아내고 있는 울산 하나. 이번에 이재현 선수가 재치게 넘겼는데요. 김성길, 박서호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힘을 모아서 3단으로 넘겼습니다. 이재현, 이승민이 받았고 김성길과 박서호의 호흡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왼쪽으로 구속으로 늘어서 때리는 것이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박서호 선수의 공격 네트 맞고 방향이 좀 틀어지면서 예, 그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브 순서를 물어보는 가운데에서 약간 있었네요. 예, 박서호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세트 3-3 동점. 정종윤 선수가 잘 받았습니다. 이재현 왼쪽 방향이 좋았는데 네,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도 방향을 반복을 꺾으면서 방향을 잘 잡았지만 그것이 범실로 이어졌네요. 자, 울산 하나가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는 다시 좀 뒤집힙니다. 계속되는 박서호의 서브. 이재찬이 멀리서 띄워줬고 이재현, 김성길, 박서호 넘어차기. 아, 정말 상대 좌수비 정종윤 선수를 여러 차례 괴롭힙니다. 그렇습니다. 원체 저 동작에서 강하게 오른쪽으로 떼는 각이 있기 때문에 좌수비가 뒤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예. 그걸 보고 박서호 선수 순간적으로 힘을 발의 모양을 활용하면서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네, 박서호 선수가 자세를 잡으면 좌수비는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박서호 스핀을 활용한 서브. 이재현 강하게 때리면서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때리는 저 공이 좋네요. 이렇게 예. 하면 네트를 맞고라도 넘어가니까 이런 공격들을 펼칠 수 있는 이재현 선수도 대단해 보입니다. 확실히 체구에서도 느껴지는 게 이재현 선수는 분명히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4 생거진천런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승민, 김성길 그리고 박서호로 이어집니다. 아, 센터 쪽 정확하게 잘라놓습니다. 박서호 선수가 자꾸 우중간 우중간을 때리다가 이번엔 중간 가운데 코스를 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수비가 빠져있다가 들어오면서 받지를 못했어요. 상대 코트의 절반을 갈라놓듯이 박서호 선수의 공이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길 선수의 서브 대각선을 길게 넣었습니다. 이재찬, 이재현 3단으로 넘겼습니다. 생거진천런의 찬스볼 박서호 왼쪽. 박서호 선수가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방금도 몸의 형태를 이용하면서 강하게 꺾었죠. 그러면서 비거리성으로 공격을 했고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뭐 오른쪽 왼쪽 가운데까지 모든 방향을 활용하고 있는 박서호 선수입니다. 김성길 낮은 서브. 자, 이재현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띄워줬고 박서호는 공격 성공합니다. 이제 박서호 선수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강한 공격을 했다가 여유를 가지면서 짧게 했다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네요. 자, 울산 하나가 3-2까지는 앞서고 있었는데 8-4가 됐습니다. 생거진천런의 넉점 리드. 그렇습니다. 같은 동작에서 발날과 발코와 발등을 이용하는 박서호의 공격 때문에 수비 진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울산 하나 수비 진영이.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제 차례 토스 약간 낮춰봐. 예. 그 리시브 가감에 붙여. 결과에 자꾸 결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과정을 생각해. 과정을 한 개씩 만들자. 한 방에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천천히 좀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잖아. 갑자기 저쪽에서 타점이 나니까 템포 천천히 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서로 자꾸 붙여놔주면서 해야지. 파이팅도 하고 임연호 재밌게 알아주자. 재밌게 있잖아. 잘하고 있어. 그 토스 리시브 되는 거 조금씩 낮춰. 예. 따당따당 가자. 자, 집중해서 임열고 해보자. 자, 임열고 해. 임열고. 자, 둘, 셋. 네, 울산 하나 박주영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선수들이 점수차 때문에 분위기가 처지는 걸 제일 좀 막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텐션을 올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재현 선수에게 높이지 말고 토스 높이를 좀 낮게 해서 빠른 공격으로 가자. 이 주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와 토스 모두 좀 낮게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작전이 나왔고요. 김성길의 서브. 이재찬. 이재현 선수가 3단으로 넘겼습니다. 이승민. 김성길이 띄워줬고 박서호 왼쪽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박서호 선수가 저렇게 회전각을 쓴단 말이죠. 예. 저렇게 등지고 있는데 저렇게 깊은 각을 좌측으로 빼버리니까 우수비인 선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저렇게. 이게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공기 패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잡아야 할 텐데. 김성길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이재찬, 이재현에게 왼쪽으로 방향 꺾었습니다. 자, 수비가 됐습니다. 김성길 3단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울산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재현 강한 공격. 예, 그렇습니다. 박주영 감독이 말했던 낮고 빠른 공격이 방금 나왔거든요. 예. 자기들의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박서호 선수와 이승민 선수 사이를 정확하게 찔러 넣었던 이재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세터와 공격수가 거의 한 2m, 3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공격을 해가지고 점수를 가져갔네요. 찬스볼을 정확하게 살려냈던 이재현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충분히 리시브와 좀 세팅만 잘 된다면 이재현 선수도 득점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서브 범실은 조금 안타깝네요. 예. 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10-5로 다시 한번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현의 서브. 이재찬, 이재현 방향 절묘하게 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서호 선수도 마냥 물러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재현 선수의 저런 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서호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이재현 선수도 회전력을 좀 써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주영 감독이 그렇게 주문을 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서호 선수도 좀 짧게 올 걸 예측을 했는데 방향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서호 안쪽으로 길게 찔렀습니다. 이재찬, 이재현, 이승민이 받았고 김성길이 올렸고 박서호의 공격. 아 지금 홍영일 자수비가 힘들어요. 자꾸 역동작에 들어오고 정종윤 자수비가 힘들어요. 자꾸 역동작에서 방향을 틀어서 들어오는 공격 때문에 네. 위치 잡기가 힘들고 위치를 잡았다 하더라도 박서호 선수가 그걸 보고 한 번씩 틀거든요. 그렇습니다. 높은 공격력과 또 수비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1-6.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조금 정용복 감독이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강한 서브만 넣자. 언더 서브나 이런 서브 넣지 말고 안쪽으로 강하게 서브 넣자. 이것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네요. 이승민이 받았습니다. 김성길 붙여줬고 박서호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만들면 박서호 선수도 범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울산 하나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 11-8. 뭔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 시도였기 때문에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서호 오른쪽. 그러나, 손쉽게 득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박서호 선수는 이것을 또 가볍게 예. 감안을 받아내네요. 이게 들어차기 동작인데요. 아마 넘어차기하고 좀 구분이 잘 안 가시겠지만 들어차기와 넘어차기의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들어차기는 때리는 순간까지 발이 신체의 부위가 땅에 붙어 있습니다. 넘어차기는 때릴 때 모두 다 공중에 떠 있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차기는 방향과 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 12-9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재현 선수도 저렇게 다리를 번쩍 들어서 힘 있는 공격들을 해주면 김천 넌의 수비수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민이 받았고 김성길과 박서우의 호흡. 자 넘겨야 됩니다. 3단으로 넘겼습니다. 박노현, 김성길, 박서우 다시 한번 왼쪽. 아 우수비가 자리를 못 잡아요. 예. 박서우 선수가 체수를 쓰기 때문에 몸으로 살짝 돌리거든요. 거기에서 우수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울산 수비가 좀 긴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길 역시 서브 강하게 넣었습니다. 이재찬, 이재현 선수가 뒤쪽에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박서우 자 빈틈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 울산 하나의 우수비 정말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박서호 선수의 본인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공격 떠있는 공을 꺾었어요. 무릎을 탁 꺾어뜨린 것도 저렇게 하면 그러면은 정각이 안 나오고 트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그 각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박서호 선수의 공격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는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강하게 때렸고 이승민 잘 받았습니다. 김성길 박서호 왼쪽 이재찬 이재현 알랄 공격. 박서호 선수에게 향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 미처 밖에 나와 있었지만 발에 터치가 되면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14-10. 자, 경기를 내줄 수 있는 위기에서 울산 하나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이재찬의 서브. 자 김성길이 재치있게 넘겼고 다시 한번 기회는 생거진천런. 김성길이 붙였습니다. 박서호 센터 쪽 들어갔습니다. 아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를 짓네요. 강약 거리를 조절하면서 예. 수비를 괴롭히면서 마지막 매치 포인트를 찾아갑니다. 생거진천런과 울산 하나의 예선 1주 맞대결. 생거진천런이 2세트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의 우리 특출난 그런 공격력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정말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유난히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또 김성규 세터와 맞추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본인의 높이도 잘 찾았고 예. 그래서 공격들이 유효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울산 하나 입장에서는 이재현 선수의 공격이 또 굉장히 좋은 공격이 여러 차례 들어갔고요. 반면에 박서호 선수의 공격을 좀 막아내기는 약간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좋은 공격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은 생거진천론의 승리로 마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한산 모시체육관입니다.